자, 오늘 차량은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12년식이라고 했죠? 네, 12년식이고 이제 키로수는 8만 키로 정도 된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오늘 용인에서 방문해 주셨고요. 용인에서 방문하셨고, 자, 영상이니까 제가 일단 존칭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 손님으로 왔는데 중학교 동창입니다. 야, 이거 참, 아, 너무 반갑고. 제가 일단 영상이니까 존대를 할게요. 근데 냉정하게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느끼면서 운전을 하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자, 요 차량 탄 흡기에 D타입 하나, 그리고 인터쿨러에 N타입 하나, 터보에 N타입 하나, 그리고 탄 중통 하나, 탄 배기 하나. 저기 빨간불이면 지금 엑셀 떼보세요. 속도 많이 안 떨어지면서 계속 밀고 가는 걸 느끼시라는 거고요. 네, 네. 그쵸. 그리고 라파 플러스 1은 대용량 5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병. 요 차량 세팅값은 한 135% 그 정도 세팅값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차량의 CC나 연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세팅값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라는 부분이고요. 혹자는 이게 뭐 금액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보다 금액 저렴하게 했습니다. 아, 저렴하죠. 예. 그리고 지금 30% DC해서 많이 DC가 돼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아까 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스트 냉각수 같은 경우는 타시면서 진동 소음이 더 좋아지고요. 여기서 1, 2, 4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원래 경유차가 약간 굼뜨잖아요. 네, 그냥 쭉, 네. 그냥 쭉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쭉 나가요. 쭉 나가죠. 그리고 또 기어 변속도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네. 상당히 부드럽게 바뀝니다. 네. 아까 차 세울 때도 잠깐 뒤에서 살짝 붙어는 느낌 나는데, 네. 그 느낌이, 네. 그죠? 뒤에서 원래 땡기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없이 계속 밀어주죠. 네. 예, 그겁니다. 자, 타면서 더 좋아지죠. 진동이 확실히 줄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동창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아니야. 야, 망했어. 네. 34, 5년 된 것 같네요. 36년 된 것 같네. 진짜 가슴이 퍽 찬다. 그것도 우리 짝꿍이었습니다. 저 멀리 있던 친구도 아니고 짝꿍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제 사인은 그때 우리 지금 고객님이 만들어준 사인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너 너무 고맙죠. 나는 그 사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영어 쓰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 내 이름 김태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까먹겠습니까? 항상 생각이 나는 거죠. 사인할 때마다 이거 우영이가 만들어준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이거 성공할 수 있는 소지가 높으니까 꼭 성공해야 돼. 아, 그래? 진짜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일반 소비자가 정말 그렇게 좋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좋다면 대기업에서 다 달려서 나오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게 일반 소비자의 생각이고, 저 또한 이런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냥 장착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계속 직진. 저 언덕도 쳐볼 거예요. 언덕 올라갈 때도 한번 힘을 느껴보세요. 지금 한번 밟아보세요. 그냥 이게 밟았을 때 반응이 빨라진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서 울컥 해갖고 뒤늦게 나가는데, 뒤늦게 하다가 좀 울컥하고 멈췄다가,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바로 반응이 오지. 오케이, 그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RPM도 떨어져서 기어 변속이 돼요. 네. RPM이 떨어졌다는 건 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2000 살짝 넘었다가, 네. 뚝 2000m가 오히려 떨어져 버려요. 오케이, 그렇게 져요. 우리는 지금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길게 보면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뭐 사실상 대기업에서는, 네. 이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 없죠. 왜냐면 그럼 차 오래 타는데, 네. 그럼 신차 못 파는데, 그렇죠. 간단한 논리거든요. 네. 그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대기업에서 이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네. 네. 그거예요.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 그냥 막 그냥 나가잖아. 그냥 쭉. 원래 엑셀 뗐을 때 뒤에 딱 당기면서 속도 훅 주는데, 네.
민단 얘기. 여긴 네. 오르막인데도 그래요. 그렇죠. 네. 저 언덕 내려가서 한 예 이제 브레이크 좀 잡고요. 예, 여기 차선 있으면 됩니다. 저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거고 여기서 세워서 아이들링시의 진동성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잡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중립에 가보세요. 차이가 없네. 네, 네, 이거 뉴트럴 나왔을 때 오케이 이제 드라이버 가봐요. 드라이버 넘가고 이거거든. 구분이 안 가네. 그거라니까. 네. 이게 좋아진다. 원래 드라이버 가면 더 진동성이 그치. 커지거든. 네. 기아 맞물리면서. 뉴트럴 넣으면 좀 차도 네. 진동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오케이. 그러고 드라이버 넣으면 진동이 생기고 이게 있는데 오케이. 구분이 없어. 네. 그렇게 돼.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평지나 평지 내리막 만나면 한 60, 70km 밟다가 엑셀 차가 가까워지면 엑셀 띄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올라가. 원래는 오히려 올라가. 엑셀 때 떼면은 속도가 떨어지거든 천천히 내리막이라도.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요. 출발해서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떼봐요. 자, 그 한번 해봐요. 60, 70km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 떼보세요. 조금만 더 60km까지 만들어봐요. 됐어, 떼요 이제. 60에서 뗐어요. 뗐어. 네. 자, 지금 65. 예, 네, 오히려 올라가는 속도. 예. 이거거든. 예. 이게 좀 탄력 주행이. 그렇지, 이걸 네,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 이러면 이제 연비를. 좋아하시는 거야, 연비가. 오케이. 네. 그렇게 된 거야. 여기에서 유턴. 여기서 유턴. 지금 저희가 신제품도 좀 있으면 또 출시가 되는데, 그 영상 구독 신청하시고 조금씩 보시다가, 나머지 제품들은 택배로 보내서도 다 할 수 있게끔 진행해 드리니까 이걸 타면서 재밌게 충분히 느낀 이후에 좀 심심하면 또 하나씩 하면 돼요. 심심하면 이게 재미 들리겠네. 네. 심심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마약 같아. 왜냐면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 계속 좋아지. 오늘 좋아진 만큼 또 한두 달 타면서 차가 계속 좋아지거든. 그러면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내 차가 처음에 어땠지 이걸 까먹어. 그렇지. 사람이 적응이 되니까요. 까먹게 됐을 때 또 뭐 하나 딱 하면 오. 또 부드럽게 잘 나가. 뭐 있다 그러면 또 그거. 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또 우리께 의심스러워. 그러면 라파 플러스 원만 다 떼고 운전해봐도 차 안 나가. 아니, 그 짓을 왜. 그러니까 그걸 해보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좋았던 건가를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모르시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거 다신 분들 떼고 하루만, 반나절만 운전하시면 차 안 나갑니다. 바보가 돼요. 그렇죠. 네, 재밌어져요. 일단 너무 이게 부드러워지니까 일단 진짜 네. 기분이 좋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렇지. 장거리 주행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아 어디 오늘 어디 부산 가요 그러면 와 갈 거 생각 운전하고 갈 거 생각하면 깝깝한데. 그렇지. 우리 걸 잘못하면 운전이 즐거워져서 힘들지 않게 그냥 간다. 여기서도 힘 쓰려고 한번 쭉 밟아봐. 쭉. 잠깐 밟았는데 80 이거거든.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져. 이게 쓰는 게 없네. 중간에 툭 이게 걸리는 게 없잖아. 미션 충격 없이 그냥 쭉 올라가 버리잖아. 이제 고속도로에서 한번 밟아보면 아주 재밌어집니다. 연비 이게 너무 짧은 구간이라 좀 있긴 한데 연비도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아지겠네. 아 좋지. 지금도 오르막이라도 엑셀 띄고 와도 계속 좀 두루두루 밀고 와요. 네, 전에 같았으면 벌써 섰을 텐데 네. 밀고 간다니. 재밌어져요. 근데 기분이 좋네, 첫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매장에 오셔가지고 대부분 고민하는 게 출력, 연비, 그리고 매연. 이 세 가지로 오는데 사실은 가장 좋아지는 거는 운전이 즐거워져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사고 날 위험도 없어지고 즐거운 라이프를 즐기는 게 더 먼저예요, 사실은. 그치, 운전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운전이 재밌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재밌어진다고 차 좋아진다 그러니까 자다 말고도 몰래 나가서 차 몰고 싶다 그런 분도 계셔. 그 느낌이.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있다니까. 뭐 하나 달면 빨가서 운전하고 싶어. 아, 이거 얼마나 좋아졌지 또? 막 이렇게 생기는 거지, 계속. 이제 그런 데 놀러 가고 싶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데리고 여행 다니면 또 즐거운 라이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반말하고 뭐 전칭 막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입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라파 김태웅. 김태웅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동명이인 쳐보니까 좀 있긴 하던데 살면서 만나긴 쉽지 않은 이름이라서. 아이고 세상 좁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 얼만큼 기여들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공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물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 당연히 찾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죠. 저희 새끼 같은 개발품이니까. 근데 각자의 제품들을 개발을 한 이제 동종업계 사장님들 뭐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각자의 제품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선의 경쟁하면서.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다 대고 뭐 말은 하긴 좀 그렇지만 법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솔직히 머리는 좀 아픕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저희는 동종업계 사장님들 단 한마디도 이제는 뭐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혹시 비방하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도 절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제 안 할 거고요. 저희 길만 갈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좋은. 네. 여기 70km 안에 있고. 예. 직진입니다. 한참 왔습니다. 계속 내려가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냥, 근데 좋은. 네. 물건이니까 옆에서 시기하는 거지. 네. 무시할 물건이고 저격 같으면은 시비 걸지도 않아. 근데 또 저희 쪽만 그렇지 않고 어떤 비슷한 물건을 판매하고 하시는 분들끼리도 그런 트러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 또한 내가 다 느껴야 되는 거구나. 더 멀리 가기 위한 또 아픔이구나 생각을 해야죠 뭐. 좋은 물건. 네. 만들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계속 업그레이드 제품도 우린 계속 손님 없을 땐 계속 연구해서 계속 또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저희 한번 고객 되신 분들은 운전을 하고 계신 평생 동안 저를 보게 될 겁니다. 좀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네. 교체해 준다며 또. 그럼요. 이전 장착 다 되고 하니까 한번 보신 분들이 땡이 아닙니다. 또 오시면 업그레이드 된 걸로 또 하게 되면 또 보상 판매 50% 하면서 다 해드릴 거니까 평생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뭐 지금 느끼실 대로 많이 느끼셨고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타보시다가 더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번호 명함 문자 다시 남겨놓을 테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타보니까 또 이런 게 틀려졌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또 소비자가 한 말을 더 믿습니다. 후회 안 할 거예요 아마.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잘 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네.